전국 최고의 대학들이 맞붙었던 유리그 왕중왕전. 올해는 중앙대가 대학 축구의 왕좌에 올랐는데요. 우리 최덕주 감독님,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왕중왕전 득점왕과 영플레이어 상을 거머쥔 이준우 선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우선 우승을 정말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네. 우승 소감을 또 안 들어볼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우리 선수들의 투혼에 의해서 우승했습니다. 아, 이렇게 네, 아름답게. 감독님이 아름답게 했으니까 네. 감독님의 뛰어난 지도력에 의해서 저희가 또 잘 믿고 따라가서 우승합니다. 아, 이거 사전에 짠 거 아니죠? 아니야. 어떻게 이렇게 아름답게. 2년 연속 결승에 진출하고 우승에 성공을 했습니다. 어떤 마음가짐으로 이번 대회에 임하셨어요? 올해도 사실 7명이 나가고 해서 조금 이제 반신반의한 부분이 있었고 김현우 선수가 조금 부상이 있었어요. 아, 네. 에이스가 부상이 있어가지고 조금 마음을 비웠었어요. 우리가 작년부터 거의 지지 않는 경기를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선수들이 위닝 멘탈리즘이라는 이런 게 좀 몸에 붙은 것 같아요. 경기를 포기를 하지 않아요. 끝까지 버텨주니까 네. 예. 감독님은 약간 마음을 비우고 그렇게 경기하셨다고 했는데 저희는 또 달랐거든요. 아, 준비할 것에 저희는 리그 준우승 해가지고 네. 이번에는 꼭 우승하고 싶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준비했는데 그렇게 또 뜻하게 이루어져가지고 잘 된 것 같습니다. 아, 네. 감독님과 선수의 말이 조금 다른데 사실 멤버는 작년이 훨씬 더 좋았다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들으셨죠? 네, 결과는 올해가 훨씬 좋았습니다.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준호 선수 멤버에 대해서. 홈에서는 4-0으로 대승을 했는데 원정에서는 3-4로 패하면서 실점이 많았어요. 그런 실점에 대한 의식이 좀 있었는지. 주장 형이 마지막 대회고 또 워낙 잘하는 형이어가지고 네, 실점 부담은 그렇게 딱히 없었던 것 같아요. 실점의 부담은 있었습니다. 아~ 네. 있었다는데요? 네. 네. 실점 안 한 경기 한 경기도 없어요. 아~ 전 경기 실점이었거든요. 네. 다행히 우리 공격력이 좋아가지고 뭐 한 골 먹어도 우리 선수들이 뭐 두 골 올려주겠다는 이런 공격력은 있다고 생각했으니까. 네. 싫으시겠지만 실점 상황부터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황지대 그 신성범 선수에게 선제 실점을 내주고 끌려갔잖아요. 그 경기장에서 보시는 느낌이 어땠는지. 저는 어떻게? 그 살짝 힘들겠는데 라는 아~ 이런 생각을 먼저 했던 것 같아요. 90분 내에 이겨서 끝내려고 했는데 이게 먼저 선제 실점 하니까 아 동점만 가서 연장해서 쇼부를 보자 이런 생각으로. 감독님께서는 어떻게 준비하셨나요? 네, 그 장면이 아주 선명하게 생각이 나는데 잊을 수 없으시죠? 네, 네. 우리 장진우 선수가 가다가 옆에 이상민 선수한테 패스미스를 해가지고 그게 잘려서 두 선수 사이로 빠져나왔어요. 누구 한 사람만 좀 집중했었으면 더 해결할 수 있었던 부분인데 진짜 정말 힘들게 우리 영동현 선수가 동점골을 뽑아줘가지고 네. 네. 네, 다음으로 이 팀 얘기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바로 용인대입니다. 드래곤 더비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즐긴 인연이 계속됐는데요. 사실 긴목마다 용인대를 만나요. 맞아요. 영원한 라이벌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라이벌. 혹시 그 중에서 이 선수랑은 좀 같이 뛰어보고 싶다? 그런 선수 있을까요 혹시? 저희랑 할 때 골랐던 16번 김진현 형이 한 번쯤은 같이 공격이니까 같이 호흡을 맞춰보고 싶지. 어떤 부분에서 좀 자기랑 잘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나요? 일단 그 형은 스피드가 엄청 뛰어나고 네. 스피드, 네. 볼을 살려 들어가는 게 있다면 저는 약간 좀 파워풀하고 약간 그런 스타일이어가지고 네. 너도 빨러. 너도 못 내린 거 아니야, 빨러. 아무래도 용인대의 그 특유의 점유율 축구가 살아나면서 중앙대가 전반전에 고전을 했다가 교체 투입과 그리고 또 전술 변경을 통해서 아무래도 분위기가 바뀐 것 같았어요. 혹시 어떤 부분에서? 일단 우리 슈퍼 서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버텨주길 바랬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용인대하고 많은 경기를 하기 때문에 가운데 침투패스 들어오는 게 굉장히 강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항상 3백한 때는 가운데로 들어오는 걸 철저하게 막으라는 걸 지시를 했었어요. 네. 근데 그것도 우리 저 이동진 선수가 잠깐 실수하는 사이 가운데가 뚫린 거예요. 하필. 왕중왕전 5경기 4골 한 도움으로 그야말로 아주 하드캐리를 했던 것 같은데 솔직히 감독과 선수 모두
이만큼 해주리라 생각은 했나요? 아, 예, 했습니다. 정말 이준호 선수는 슈팅이 좋습니다. 골 때리는 소리가 달라요. 어떻게 달라요, 소리가? 네, 이게 쾅쾅 소리가 날 정도로. 아, 소리, 그런 네, 소리가 날 수 있는 건가요? 소리가 아니라 쾅쾅 소리가 날 정도로 슈팅력이 좋아요. 30m에서 제대로만 걸리면 네. 그냥 득점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승계 우승할 때랑 승계 준우승 할 때 팀에 보탬이 못 돼가지고 좀 아쉬워가지고 개인적으로 왕주왕 준비를 또 나름대로 열심히 했고요. 감독님이 이렇게 맨날 말씀하시는 게 넌 잘해야 된다, 열심히 해라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게 살짝 부담감이 있었는데 또 이렇게 지나고 보니까 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제가 가장 놀랐던 게 오른발 슈터인지 왼발잡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양발이 되게 능한 선수더라고요. 혹시 이준호 선수가 이에 대해서 좀 비결이 있으면? 제가 약간 어렸을 때부터 할머니랑 어머니랑 이렇게 같이 지냈는데 할머니가 새벽 잠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부터 학교 앞에 운동장에 가면 할머니는 이제 산책하시고 저보고는 항상 벽 담벼락 앞보고 왼발 킥을 연습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어렸을 때는 되게 스트레스였고 그냥 더 어린 마음에 잠을 좀 더 자고 싶고 했는데 보면은 제가 왼발을 잘 쓸 수 있는 게 다 그때 덕분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할머니가 나보다 낫네. 바로 이어서 대학축구와 유리그의 전체적인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K리그에서는 선수 나이 제한이 만 23세에서 22세 이하로 바뀌었습니다. 앞으로 더 큰 변화가 생길 것 같은데 대학축구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이제 수도권에 있는 4년제 대학들이 2학년하고 가면 프로로 가는 선수들이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네. 저희들은 한 해 8명, 7명씩 프로를 가버리니까 한 3명, 4명만 빠져도 중심을 메꾸기가 힘든데 한 해만 잘 못 뽑아도 기복이 심한 팀으로 바뀌니까 이게 전통이 없어지지 않겠나 걱정이 많이 됩니다. 네네. 그럼 이것도 연관해서 하나만 여쭤볼게요. C0를 네, 여기 계신 분들 다 아실 텐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수업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 C0 룰이라는 게 그래서 운동도 못할 때가 많아요. 저희 선수로서는 피해보는 것도 있는데 또 득이라고 생각하면은 전술 이해하는데 그 공부가 다 운동장에서 나오지 않나. 거의 모든 학생들한테 좋은 취지로 이제 시작을 한 거니까 특히 저희들은 그런 부분에서 더 철저하게 선수들한테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축구 선수들이 그냥 운동만 했었어요. 성공을 못하는 선수들은 다른 부분으로 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굉장히 미숙했었어요. 공부하는 습관이 아마 그런 데 굉장히 큰 도움을 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생각하는 사고를 넓힌다는 데는 이준호 선수가 이야기했듯이 전술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의 이해력을 넓히는 데는 굉장히 큰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니까 더 저 공부하는 데 좀 더 집중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는 쿠스프 감독 부문 우수상을 받으셨잖아요. 근데 이제 왕중왕전 우승도 하셨으니까 내년에는 어떻게 최우수상을 좀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요? 이 최우수상이라는 게 학교가 좋은 성적을 냈기 때문에 받는 상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도 받고 싶지만은 우리 학교를 끝내기 위해서는 더 받고 싶은 상입니다. 보고 계시죠? 네. 우리 감독님을 네, 제가 추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슬슬 마무리를 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그럼 이준호 선수가 생각하는 어떤 사람이 앞으로 되고 싶은지 약간 기억에 남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어떤 부분에서든 나쁜 쪽은 아니지만 이준호 하면은 딱 세 글자가 떠오르면 아 얘는 경기장 안에서 진짜 열심히 하긴 했어, 노력하는 선수였어, 약간 이렇게 팬들이 기억만 해줘도 저는 네, 아 내가 잘했구나 이렇게 잘 생각할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감독님 마지막으로 우리 중앙대를 응원해 주셨던 많은 분들께 내년엔 어떻게 변화할 거다 말씀 한마디 해주시겠어요? 여기서 변하면 안 되죠. 이걸 어떻게 잘 유지할 수 있을지 네, 네. 좀 더 부지런해지고 수업하고 운동을 같이 겸할 수 있도록 이제 좀 더 자율적으로 그런 부분을 스스로 이제 느껴서 할 수 있도록 다른 학교에 비해서 너무 지원이 좋은 학교 중앙 예. 네. 예. 잘 이어받아서 계속 잘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 선수들하고 하나가 돼서 네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와 함께하는 U리그 왕중왕전 기념 인터뷰 우승팀 중앙대와 함께했습니다. 다음 시즌 U리그도 많이 많이 기대해주세요. 안녕! 안녕!